안녕하세요. 저는 짱유목의 예슬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노래가 아니고요. 오늘은 이소우아를 한번 같이 배워볼 건데요. 많은 동화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소우아냐 하시면 첫째, 굉장히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는 프레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끝나고 그 마지막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배워가실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영어를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소우아를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소우아 한번 같이 배워보시죠. The Boy and the Nuts. A boy put his hand into a jar full of nuts. He grasped as many as he could, but when he tried to pull out his hand, he was prevented from doing so by the neck of the jar. Because he didn't want to lose his nuts and yet was unable to withdraw his hand, he burst into tears. A bystander said to him, "Be happy with half the quantity and you will be able to pull your hand out." Moral of the story? Do not attempt too much at once.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배워볼 이소우아의 타이틀은요. The Boy and the Nuts. The Boy and the Nuts. 그 The Boy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소년을 이야기를 하고요. Nuts 같은 경우는 뭐 땅콩이나 호두나 이런 견과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The Boy and the Nuts가 제목입니다. 과연 이 소년과 견과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A boy put his hand into a jar full of nuts. Okay? A boy. 소년이 put his hand. Okay? Put 뭐예요? 넣다. 그쵸? 손을. Put his hand 어디에다가? Into a jar. Jar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유리병 있죠? 이렇게 유리병. 이만한 유리병을 보통 우리가 ja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jar. What's in there? 뭐가 거기 안에 들어있었다고요? Full of nuts. Okay? 그냥 nuts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full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만큼 유리병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So, a boy put his hand into a jar full of nuts.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냥 소년이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는 그 유리병 안에 손을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He grasped as many as he could. Grasped. 뭔가요? 집었다. How many? As many as he could. As many as he could. 그거는 자기가 많이 움켜쥘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As many as. 그 뜻은요. 내가 최대한 많이 집을 수 있는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As many as. 그래서 자기가 집을 수 있는 만큼 집었대요. But when he tried to pull out his hand, when he tried, 여기서 try to는 노력하다예요. Try to, when he tried to pull out his hand. 그래서 이걸 집은 상태에서 손을 꺼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손을 꺼내려고 시도를 했더니 he was prevented from doing so. Prevented,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He was prevented from. Prevented from은 뭐뭐로부터 하지 못하게 되다 이런 의미인데요. Prevented from doing so.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을 꺼내는 것을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By the neck of the jar. 이 neck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죠? 목이잖아요. 그러면 neck of the jar이면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이렇게 유리병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흔히 그 주둥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패여가지고 그 뚜껑 달려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neck라고 표현을 해요. mouth라고 표현 안 하고 영어 표현은 neck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eck of the jar에서 손이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집어가지고 jar 있는 데서는 잘 올라왔다가 이제 그 뚜껑 있는 약간 얇아지는 그 부분에서 손이 딱 걸린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Because he didn't want to lose his nuts. 어. Lose가 뭐예요? 잃다. 그쵸? He didn't want to lose. 그 말은 조금의 견과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잃고 싶지 않은 거야. Because he didn't want to lose his nuts and yet was unable to withdraw his hand. 여기서 이제 withdraw라는 표현이 손을 빼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고, 사실 그 withdraw는 우리가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은행에서 우리가 현금을 인출을 할 때도 withdraw 이라 그래요. withdraw. 그러니까 약간 빼다? 이렇게 보면은 또 한글하고도 되게 비슷하죠. 한글도 손을 뺄 때도 뺀다 그러고 돈을 뺄 때도 뺀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withdraw라는 단어는 손을 뺄 때도 진짜 literally 빼는 것도 withdraw라 그러고, 캐시를 내가 ATM 머신에서 뺄 때도 withdraw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아, 나 그만할래, 포기할래, 그것도 withdraw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언가를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손에 담궜다가 뺄 때도 withdraw라고 합니다. 그래서 unable to withdraw his hand. 이제 놓치기도 싫고, 지금 내가 견과를 이만큼 짚고 있는데 놓치기도 싫고 손도 빠지지가 않는 거죠. He burst into tears. 여기서 burst는 사실 무언가가 터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한글로도 눈물이 터졌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눈물샘이 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도요 burst into tear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울음을 왕왕 하면서 터트린 거예요. 이제 막 눈물 나는 거죠. 많이 짚고 싶은데 손은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찰나에 A bystander said to him. 자, 여기서 bystander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는 방관자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동화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지나가던 구경꾼 혹은 지나가는 행인 이런 분들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방관자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걸어가던 행인, 지켜보던 행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A bystander said to him.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Be happy with half the quantity. Be happy, 기뻐하라. With what? With half the quantity. Half는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quantity는 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집은 것 중에 반, 반만 집고 be happy, 행복해라. 그걸로 만족을 해라. 지금 너무 네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And you will be able to pull your hand out. If you are happy with what you have, half the quantity, right? 반만 짚고 빼려고 하면 손이 빠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You will be able to. 여기서 잠깐 끝나기 전에 오늘의 phrase, 오늘의 한마디 갑니다. You will be able to 라는 표현이에요. You will be able to something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뭐뭐뭐를 할 수 있다. You will be able to 따따따따따. 그러면은 you will be able to를 할 때는 항상 뭔가 컨디션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So I would say if you sleep early, if you sleep early, 만약 당신이 일찍 자면 you will be able to wake up early. You will be able to wake up early.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을 때, 조언을 하고 싶다든지 하실 때 if you You'll be able to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나가시던 행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Be happy with half the quantity. 만약 반틈을 집었어도 네가 행복하다면, 그러니까 반틈만 집는다면 You'll be able to pull your hand out. 손을 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소부아에는 교훈이 있어요. Moral of the story 라고 하죠. Do not attempt too much at once. Do not attempt too much at once.
한꺼번에 많은 것을 시도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The Boy and the Nuts라는 이솝우화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항상 여태까지 싱싱풀 채널에서 계속 노래하고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다가 이렇게 교훈이 있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레이즈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이솝우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everyone. See you next time. The Boy and the Nuts. A boy put his hand into a jar full of nuts. He grasped as many as he could, but when he tried to pull out his hand, he was prevented from doing so by the neck of the jar. Because he didn't want to lose his nuts and yet was unable to withdraw his hand, he burst into tears. A bystander said to him, "Be happy with half the quantity and you will be able to pull your hand out." Moral of the story? Do not attempt too much at once.